어차피 거둥 행렬은 보현원으로 갈 것이. 만에 하나 황제가 황궁을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럴 리 없어. 반드시 보현원으로 갈 것이. 군사들의 동태는 어떠한가? 예, 군사들은 결령 행수께 목숨을 맡길 것이옵니다. 그 사정까진 경거망동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야. 예, 가서. 뭐라? 상장군이 결룡 행수 이유방 산훈 이고와 밀담을 나누었다. 예, 승선으론. 심상치가 않아. 심상치가. 태우폐야, 괜찮으시옵니까? 흉몽을 꾸었네. 흉몽이요? 그래, 아주 흉측한 꿈 말이야. 근데 꿈이 어찌 이리도 생생할꼬? 어찌... 장군, 거둥채비를 진작에 맞췄거늘 황상 폐하께서는 어찌 납시질 않는게요? 폐하께서 보현으로 거둥하셨지 황궁으로 납시지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고 하옵니다. 황궁? 황궁이라니 대체 그 무슨 말씀이오? 좌승선 김동준이 황상 폐하께 황궁하시길 청하고 있다 하옵니다. 김동준 그자가? 아하, 좌승선은 어인연녀로 황궁을 청하는가? 황상 폐하께서 이번 달 초하루 연복종으로 거둥하신 연후에 병자일에 여면사에서 연회를 베푸시었고, 갑신일에는 현화사로 행차하시었다가 어제 이곳 흥왕사에 납시셨사옵니다. 폐하, 황궁을 나서시온 지 달포가 지났사옵니다. 황궁을 오랫동안 비워놓는 일은 좋지 않사오니 오늘쯤 황궁을 하시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옵니다. 황궁이면 어떻고 보현원이면 어떠한가? 짐이 있는 곳이 곧 황궁이고 조정의 대소신령들이 짐을 호종하는 이 자리가 바로 조정이 아니겠는가? 아니 그러한가?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하오나 폐하. 네, 좌승선의 충심은 잘 알고 있도다. 허나 장성한 태자가 황궁을 지키고 있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같은 태평성대에 말이야. 태하! 의가를 호종하는 군사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주림과 피골이 지쳐 있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좌승선은 짐과 호종 군사들 중 누가 더 중요한가? 폐하! 짐은 보현원으로 갈 것이다. 폐하! 폐하! 폐하!
지난밤 흉몽을 꾸셨다지요. 그래요. 황상께서 속히 환궁을 하셔야 이 늙은이의 마음이 편해질 터인데. 너무 심려 맛이 없어서 꿈은 반대라고 하지 않사옵니까? 그리 됐으면 좋으련만. 태우폐하, 조상궁이옵니다. 들게. 그래, 알아보았는가? 황상께서는 어디로 납치셨다 하는가? 폐하께 옷은 보현원으로 거동하셨다 옵니다. 보현원? 보현원이라. 말대로 됐으니. 허나 아직도 상장군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듯입니다. 풍광이 참으로 장하도다. 여기가 바로 군사를 조련할 만한 곳이야. 신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상장군에게 명해 어가를 멈추고 우병수박기를 거행토록 하라. 폐하, 보현원이 멀지 않았사옵니다. 보현원에 거동하신 연후에 수박기를 열심히 주울 듯 싶사옵니다. 짐을 호종하는 군사들의 노고가 크니 내 후한 상급을 내려 위무하려는 것이다. 그리 알고 거행토록 하라. 존명 받들겠사옵니다. 상패밖에 없어. 오병 수박기를 명하셨어. 오병 수박기? 어서 황명을 만드시오. 어가를 멈춰라. 황상패밖에 없어. 오병 수박기를 명하셨다. 존명을 받들라. 준비를 시키지. 그러세. 수박이라니. 군사들의 뒤틀린 심사를 의무하시려는 황상 폐하의 깊으신 뜻이겠지요.